오늘의 이야기, 오늘의 영화 이야기는 제목을 모르겠습니다. 여자분인데, 40살, 40살 여성분입니다. 아, 나의 인생, 나의 생활은 완벽한데, 뭔가 2%가 부족하다. 그 2%가 부족해,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. 외국 영화인데 뭐 어디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 나라인지. 40살 여자 주인공 있습니다. 뭐 착한 남편, 좋은 남편, 능력 있는 남편 만났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뭐 글로벌 큰 기업에서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여성분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책상에 앉아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서 한 2%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. 이 여자분은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행동으로 바로바로 실천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니까 뭐 승진도 빨리 돼가지고 뭐 최고 경영자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. 어느 날 책상에 딱 앉아보니까 아, 내 인생에서 한, 뭐, 2%가 약간 부족한데, 아, 왜 이렇게 공허하지? 이렇게 생각하다가,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, 아, 우리 부부한테 아기가 없어서 좀 허전함을 내가 느끼는구나. 그래가지고, 아기를 갖기 위해 가지고, 남편한테 막 열심히 떡을 치자. 해가지고, 막 떡을 쳤는데도, 안 되고, 뭐야, 인공수정? 인공수정 이것도 좀잘안 되고 이 여자는 생각합니다. 병원 검사해 보니까 남자가 좀 부실하고 남편 좀 부실하고 자기 부인 여자는 건강하다 남자가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보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됩니다 방법이.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. 제가 밤에 사창가 그쪽으로 살살 술 마시고 이제 돌아댕겨 봤어요. 돌아댕겨 보니까 특 여기는 뭐 깡패놈들 많죠. 깡패놈들한테 납치가 된 거예요. 납치 당해가지고 포주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매일 10번씩 막 떡을 쳐야 돼요. 강간을 한거 뭐야 뭐 이제 성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포주가 돈 받아 처먹죠. 그러면서 뭐 마약도 막 주사를 쪼놔가지고 떡을 치게 매일 한 10번씩 떡을 치게 만들어 놨다. 남편은 이제 아내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 실종 신고 해가지고 막 경찰이 전단지 뿌리고 뭐 실종 신고를 해도 뭐 찾을 수 없어요. 뭐몇 달간 찾을 수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?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호주가 경찰에 적발되고 뭐 이래 됐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 여자 아내분이 이제 탈출을 했죠. 탈출해가지고 딱 이제 뭐 탈출했으니까 일단 병원에 쪼나가지고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몸 체크하고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. 그 포주한테 당했으니까 많이 당했으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다 하고 휴식도 취하고 휴양도 취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의사분이 아이 임신하셨네요. 응? 임신하셨습니다.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아, 여자분이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정말이에요?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? 아우 세상에나 오 마이 갓 내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구나 이러면서 아내 인생 2%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2%를 마지막으로 다 채웠구나 이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영화가 엔딩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끝입니다.